강원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와 뭐 큰 차이가 없는 네. 라인업이 합니다만은 조회선을 거쳐서 터치패스 연결은 안 됩니다. 자 공격으로 나오는 수원 FC 자 빠르게 앞으로 옵니다. 자 박종찬 네. 슛을 해봤지만은 박종찬 선수가 좀 작고 다부진 스타일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한두 개 이상 터지지 않는 이상 네. 강원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자,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박종찬 뛰어갑니다. 이건 나와야 돼요. 오마 슛! 오마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네. 아 지금 키퍼가 나오려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키퍼가 자 다시 페널티 안쪽 왼발 슛 다시 막아냅니다. 외곽차단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황교추 골키퍼 선방. 네. 수비할 때 사사히 자신의 마크맨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자 왼발 슛 네. 다시 달려갑니다. 저렇게, 골퍼 막고 아웃됩니다. 저렇게 좀 과감해요. 네. 네. 수원 FC 선수들이 아주 슈팅 기회만 나면 자, 김봉광 쪽입니다. 김봉광 공 잡고 자, 이 선수 동료를 기다립니다. 왼발 올라가고 뒤쪽 헤딩. 네, 좋았어요. 잘 막아냈어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뭐 헤딩이 위협적인 팀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른발 슛 골키퍼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 피치에 물기가 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원바운드 되면 슈팅이 키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김동기 쪽 자, 조혜선을 네. 보고 안쪽 공간으로 좋지만 뒤로 갑니다. 조혜선 걸치할 수 있어요. 깨졌어. 슛 다시 막고 한 곳. 아 가랑이 사이로 봤는데요 조혜순 네 김재현 선수 미드필더 선수들이 수비를 보는 선수도 꽤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 뒤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실책이 네. 많아요. 최준호 선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선 역시 지금처럼 자 좋습니다. 김미스 집중한 조혜순 외곽 슛 너무 성급했어요. 네 조혜순 지금은 빗 맞았어요. 네 한번 네. 키퍼 위치 보고 네 원터치 더 치고 그대로 저 인사이드 밀어넣을 수 있는 분명히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최준호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자, 낮게 올라갑니다. 자 헤딩 골키퍼 참을 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수 놓쳤어요. 자, 낮게 줍니다. 자, 뒤쪽에서 김정빈이 연결됐어요. 자 슛하고 네. 머리 맞고 아웃됩니다. 자, 김봉광의 코너킥 오늘 거의 프리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낮게 줍니다. 끝줄에서 경기 진행됩니다. 슛! 조회선 먹고 다시 한번 김봉광 또 슛! 네. 좀 공이 나간 것 아니냐라는 네, 최진호 쪽 연결됐습니다. 김동기 최진호 달립니다. 안쪽 넣어주고 오프사이드를 쳐주네요. 네. 조회선 선수 지금 조회선은 그냥 아쉽네. 지금 여기서 봐기에도 확연하게 업사이드 위치에 본인이 골받으러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정원 선수죠? 반칙 얻어냈습니다. 하정원 초창기 강원 초창기에서 한 두 시즌 정도 강원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고요. 자, 뒤급 치고 오른발 슛 네. 김홍기 잘 막아냈고 왼발 슛 골퍼 잡아냅니다. 네, 이 유수연 선수가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명에 있다가 네. 슬쩍 내려오고 최진호의 스피드 이용하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또 놓쳤어요. 하정원 선수를 하정원 오른발 뒤쪽 갑니다. 미끄러지고 위험합니다. 골키퍼 나오고 슛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지금도 황교충 선수 또 판단이 이게 후칭치가 않아요. 나오려면 끝까지 와서 네. 태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강원의 지금 왼쪽 수비 라인이 수비수 정우인이 한 골을 막았고 이제 코너킥 낮게 올라옵니다. 네. 저 헤딩 뒤쪽에서 자, 오른발 슛 네. 유수연 뭐 왼발 오른발 양발을 뭐 다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왼쪽에 한석종 주고 다시 받고 네, 치프리안 거기 서 있을 필요 없어요. 돌아 나가야죠. 네.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글쎄요. 뭔가 조금 이제 강원 선수들이 치프리안 짧아지고 높이 올라옵니다. 자, 헤딩 네. 자, 먼저 밀어내고 있는 수원 딱 뒤쪽에 최진호 자, 치프리안 가운데 보면서 올라갑니다. 반대쪽 헤딩으로 밀어내고 아, 뒤에서 흘러나온 곳 이우혁 돌아 나가야죠. 조혜선 미끄러지면서 로드는 이우혁에게 저도 괜찮을 텐데 이우혁 선수가 네. 지금 쇼패스 게임을 하던 것과는 좀 다르게요. 아 이 미스가 나면 안 돼요. 야 김봉강 왼발 올려줍니다. 위험합니다. 슛! 아하! 자 황교충 일단 막아냈어요. 막아냈습니다. 네. 아 사실 김호규 선수가 오른쪽 수비로 나올 때 저희가 항상 불안한 것이 결정적인 미스 하나거든요. 이재훈을 거쳐서 자, 좁은 공간 넓은 공간으로 나옵니다. 자 최진호 저 오른발 슛 좀 네. 약했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스포를 해봤는데요. 다시 돌아 앞으로 오고 있는 수원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돌아가는 선수 봐주고요. 아 컨트롤이 됐어요 수원. 네, 약간 지연시켜 줘야 됩니다. 오른발 슛 쿠퍼 맞고 참아냅니다. 네, 황교춘 나이스 플레이. 네, 좋습니다. 지금 각이 없는 데서도 참 과감하네요 수원 FC 선수들이. 수비진과 골퍼 사이에 절묘하게 떨어뜨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올라옵니다.
뒤쪽에서 최준호 혼자 슛! 아 좋았어요. 괜찮아요. 곧바 네. 잡아냅니다. 자 수비가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또 자, 가운데를 보면서 빠졌어요. 최진호 자, 네, 자 수비도 젖히고 자, 크로스 낮게 올라갑니다. 뒤쪽 오른발 슛! 들어갔어! 김동기! 선지권! 아, 네. 최진호가 드디어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자 크로스를 띄워서 차지 않고 꺾어서 강한 패스를 줬거든요. 네. 네. 수비하던 김종기 선수 타이밍이 아주 맞았고 김동기 선수가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마무리 잘했어요. 후반 20분 네. 김동기의 선취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반대쪽 요소리 보고 인사이드로 들어갔습니다. 골키퍼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네. 세게 한 점은 정확하게 차면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야스원 왼쪽에서 자, 수비 마치고 네. 위험합니다. 아, 이거 위험하죠. 돌아서면서 뒤쪽에서 오른발 슛! 다행입니다. 조율을 해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지프리안 방향 바꿉니다. 잘 바꿨어요. 아, 좋죠. 최준호 돌아서면서 슛! 아, 아, 괜찮았어요. 아 절묘하게 네. 터닝슛 했는데 아깝네요. 좋았습니다. 지금 키퍼 타이밍까지 뺏는 빠른 타이밍에서의 터닝슛까지. 자 최승인 방향 틀었습니다. 자 오면서 왼발에 갖다 놓고 왼발 슛! 아, 오른쪽 빠져나갑니다. 네, 이게 참 제대로 안 걸리네요. 지금 완전히 뭐 발등에만 걸리면 대각선 쭉 들어가겠다 싶었는데 감겨버렸습니다. 슈팅이 강원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피스를 봅니다. 짧게주고 오른발 슛! 네,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어요. 잘 막았습니다. 네, 이준호 선수가 한번 강하게 분위기가 지금 약간 그 한쪽 프리키 이후부터 또 수원 시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라갑니다. 위험합니다. 오, 퍼치 흘러나오고 네, 이준호 오른발 찰듯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네 자 골킥입니다. 골킥입니다. 네 한 고비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 상대편에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최승인 최진호 달립니다. 맞아야죠. 옥사이드 아닙니다. 옥사이드 아니고 최진호 아 이거 저 키퍼 키를 넘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좌우 사이드가 좀 비었으니까 코너킥 올라갑니다. 골키퍼 뒤쪽 헤딩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머리에 맞았어요. 지금 골키퍼 황교춘과 김호규가 지금 충돌했어요. 지금 빨리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진호 쪽 최진호 잘 컨트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아, 좋아요 좋아요 최승인 자 1대 1인데요 빠져나갑니다. 세기 골이 될 수 있는 골인데 아쉽네요. 골문이 보입니다. 이치준 유수연 특징을 찾습니다. 위험합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오, 옵사이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깃발이 먼저 올라갔어요. 네, 뭐 완전히 저 반발의 차 같았는데요. 정규시간 2분 남아있습니다. 최승인 다시 가운데로 옵니다. 왼쪽에 지프리안 줘야죠. 지프리안 주고 빠져야죠. 왼발 슛 네, 뭐 슈팅들이 글쎄요 발등에 네. 경기 종료됩니다. 아, 1승 힘듭니다. 강원FC 2014 캐리그 챌린지 6라운드 올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합니다.